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들고 대환영을 하는 그런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또 주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이라고도 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언제인들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주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이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런 말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특별히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곧 이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있어 귀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도 안 되는 우리 마음속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부드러운 마음, 온유는 부드러운 것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듯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무리에 올라오셨을 때에 성령께서 비둘기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마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둘기 모양으로 임한 것은 비둘기의 순결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이 비둘기는 온유한 성품을 표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셨습니다. 시대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양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수요일마다 보고 있는데 그 출애굽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양을 잡아 그 피를 흘리고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침례교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온유한 성품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은 본래 그 성품이 온유합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하다, 순하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품이 온유한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저 사람은
양같이 순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양이 순한데 어린 양은 얼마나 더 순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양은 다른 짐승들에게 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도 다른 짐승들을 해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메시아를 어린 양으로 가리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양이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입을 열지 아니함 같이 잠잠하였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어린 양의 털을 깎아주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린 아이들 이발소에 데리고 와서 머리 깎아주면 이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머리를 잘랐거든요. 예. PX에 가서 머리를 잘랐더니 제 머리 스타일이 좀 비슷하잖아요. 우리 군인 가족들하고는. 예. 어린 아이들 머리 깎는 거 보면 몸은 이 비틀고 저리 비틀고 합니다. 그런데요. 양 털을 깎아주는 모습을 보니까요. 양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털을 깎아줘서 시원해서 좋아하나 어찌하든지 그래서 양은 순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를 가르치는 때에 양이 털을 깎는 자 앞에 입을 열지 아니함 같이 잠잠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내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어서 말하기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과 늑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보통 심지가 꺼져가면 아주 비벼서 꺼버립니다. 그래서 성냥불도요 다 타가면 마지막 한때 이렇게 약간의 불이 나오면 그냥 다 탈 때까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들어서 꺼버립니다. 또한 사람 갈 때 그냥 놔두겠습니까? 다 꺾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온유하시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사람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그 초상화를 그릴 때 예수님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안고 있는 목자의 모습으로 많은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혹시 그런 그림 보셨어요? 저희 사택에 오면 저희 사택에도 그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 목자처럼 온유했다라고 한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기 엄마는 없었을까요? 아마도 아기 엄마들이 아기를 등에 업고 또는 품에 안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아기 엄마들은 자기 아이를 이뻐해 주는 것, 나를 이뻐해 주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사랑스러운 아기를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누워 주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아들 엄마들이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오늘 같은 날에는 뭐 이렇게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어서 소리가 잘 들리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그렇지 않으니까, 한쪽에서는 젖달라고 울고, 한쪽에서는 누가 꼬집어서 울고, 한쪽에서는 졸리다고 울고, 어디 저기에서 소란스러운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그곳에 와서 소란을 떠나고 예수님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야 되는데 시끄러워서 듣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어린아이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보듬어 안고 위에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어떤 때에는 중풍 병자들이 와서 신이 예수님이 그의 손을 얹고 치료해 주기로구나. 문둥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아까 제 아내가 특송할 때 뒤에 화면 가운데 그 모습이 있는데 이상하게 화질이 안 좋게 녹음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얼굴이 확 흔들어지고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 문둥병 환자를 예수님이 그 얼굴을 만지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모습, 그것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 예수님은 한마디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신이 손을 내밀어 그 문둥병 환자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유한 주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의하면 향나무는 자기를 찌르는 도끼에게도 향기를 풍긴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나를 자르는 도끼, 그 도끼 나에도 향을 이렇게 풍기게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해치는 원수에게까지도 온유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약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강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담대하셨습니다. 더구나 주님의 온유한 마음은 죄를 용납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그 온유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산상수훈 가운데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지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이 땅을 차지합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는 온 세상을 차지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돌이켜 살펴보면 그의 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교만했다든지 자기 자신을 자랑했다든지 하는 일을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일생을 돌이켜보면 교만한 잡시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령 예수님은 어디에서 가셨죠? 예수님은 마음가에서 태어나셨어요. 무슨 금수저니 은수저가 아닌 흙수저 중에서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마나의 왕이신 그가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마룻간에서 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마룻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겸손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나셔서 처음 눈 그 복음 장이가 어디였습니까? 어디였죠? 바로 말구유였어요. 말구유가 뭔지 모르실 거예요. 말구유가 뭐냐면 말염을, 말 먹이를 놓아주는 나무로 이렇게 깎아서 만든 그런 먹이통입니다. 그것을 보고 말구유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보금자리는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놓은 말에게 먹이를 부어주는 그곳이 예수님의 보금자리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젊어서 하신 생활 가운데에도 사실은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가난하게 지내셨습니다. 또한 친히 말씀하실 때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라고 하실 정도로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만큼 가난한 사람은 오늘날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벌 옷이 없었습니다. 한 벌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옷 한 벌로 사시는 분은 아마도 안 계실 거예요. 갈아입을 것은 있을 것입니다. 겨울 옷이 있을 것이고 또 여름 옷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벌 옷으로 사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일생 동안 사귄 사람들의 면모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귄 사람들은 어부가 아니면 농부였습니다. 별로 공부도 많이 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한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세력 있는 사람들과 사귀기 위해서 사교계로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권력자나 부자의 친구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33년 그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시는 행동을 좀 달리 하신 적이 꼭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따르는 사람들이 따르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고 자기의 겉옷을 벗어 바닥에 까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양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좀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자세히 보면 겸손의 모습이 그곳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나귀를 타셨어요. 제가 어제 어디를 좀 가다가 보니까 네? 벌판에 말도 아니고 소도 아닌 당나귀를 키우고 있더라고요. 당나귀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렇게 장사를 다니는 그런 분들이요 나귀에다가
양쪽에 짐을 지우고 이렇게 다니던 그 모습 보셨나 보네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서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이 한국의 나귀와 이 이스라엘의 나귀는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귀는요, 한국의 나귀보다 더 작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 좀 작은 나귀라도 타시면 그래도 탈만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돌뱅이들이 나귀를 타고 짐을 지우고 이렇게 다니던 모습을 탔는데 그럼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나귀였어요? 한 번도 사람들이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괴팍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저 사람 참 돈키호테 같아 이렇게 말합니다. 돈키호테가 괴팍한 모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손에 창을 들고 싸우자고 풍차 앞에서 풍차와 싸우자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동네에 그냥 이것저것으로 찌들었던 사람들이 꽃을 던지는 것도 아니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자기가 입었던 구더기 같은 거둣들을 바닥에 깔고 그리고 그곳을 걸어가시는데 그냥 걸어가시면 얼마나 보이려도 좋아. 네? 여러분, 그 왕이나 황제들이 타는 날을 보세요. 백마에다가 예? 머리에다 막 씌우는 수술이 달린 그 금빛 찬란한 것들을 씌워놓고 안장도 멋있는 것을 씌워놓고 그리고 왕이 후에 딱 앉으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사람들이 예? 칼과 총으로 오잖아. 그러면 총은 없어졌어. 칼과 창으로 무정하고 가지 않습니까? 근데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이상한 왕의 모습입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해보는 예수님이 나귀는 타셨지만 두 발로 걸으셨을 것 같아요. 나귀가 작아서. 네? 윈체어 타고 발을 윈체어에 딱 얹고 가면 편한데 윈체어 타고요 발로 윈체어를 끌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냥 걸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개박스럽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작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이 땅에 거의 닿을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지만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성경은요, 겸손을 최고의 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요, 덕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덕은 지혜, 두 번째 덕은 어진 것, 그리고 세 번째 덕은 용기로 뽑습니다. 근데 서양은요, 여기에다가 한 가지가 더 추가되는데 그것이 절제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위 사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겸손은 별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겸손을 가장 귀한 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친 것만 아니고 예수님께서 친히 겸손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본, 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중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말하는 어거스틴도 그리스도의 세 가지 덕을 말하면서 첫 번째 덕은 겸손이요, 두 번째 덕도 겸손이요, 세 번째 덕도 겸손이다 라고 이렇게 겸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마음은 용서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얼마나 강팍합니까? 사막과 광야 같아서 나무마다 가시가 돋습니다. 여러분, 선인장들의 가시가 입인 것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입들은 어때요? 여기 보는 입들은 입들이 크지 않습니까? 왜 커요? 그것으로 수분을 빼내기도 하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입들이 있는데, 사막에서는 수분이 증발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는 입이 가시화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들이 어떻습니까? 사막과 광야 같아서 나무의 잎들이 다 가시로 변했어요. 그래서 건드리기만 하면 찌르는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런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사회가 달라질 것입니다. 백합이 찔리면 향기를 더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찔리거나 건드려짐을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우리 하나하나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초대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그런 한 주간의 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